시장에 오창 들어서 더욱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금 12시 구간 지나가게 되면서 시장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현재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늘 살짝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기대감 내려놓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현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보다는 안쪽이지만 0.7%가량 하락세인데요. 2,335포인트 기록 중이고요. 거래대금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오늘도 4조 원 못 미칩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전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요. 11시 구간에 반짝 상승하게 되면서 이렇게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들이 11시 구간 잠깐 있었는데 이후로는 다시 한번 시장이 저점을 낮추는 구간이고요. 현재 낙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2330선 중반대를 지지하는 흐름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를 수급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네,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의 매도세 여전합니다. 1278억 원 팔자세로 집계되는 가운데 오늘 기관도 417억 원 매도 쪽 나타나면서 현재는 쌍끌이 매도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을 보시면 1931억 원 일단은 매수세가 조금은 커진 모습 관측되고 있는데요. 일단 관망세를 보이던 기관 쪽도 매도 쪽으로 조금 더 발을 담그게 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가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당연히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현재 의료정밀 섹터가 3%대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SD바이오센서 오늘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의료정밀 섹터 크게 영향 주고 있고요. 운수창고 섹터가 빠지는 이유는 해운주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해운주도 큰 폭으로 낙폭이 관측되면서 현재 운수창고 섹터 1.5%대까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섹터도 1.5% 오늘 하락세고요. 종이목재와 기계 섹터까지 대체적으로 많은 섹터들이 1% 넘는 그런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오르고 있는 섹터들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 보시면 그래도 방어하는 쪽이 음식료품 섹터가 되겠네요. 0.4%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요. 증권업종 가운데서는 오늘 조금 큰 사이즈의 그런 증권 종목들도 오르고요. 여기에 더불어 메리츠 그룹주들 오전장에서부터 꽤나 톡톡히 방어하는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이나 보험업 그리고 금융업종까지도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데 강보합권 수준이고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섹터들을 살펴봤을 때 경기 방어주들 성격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쪽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현재 보시면 대체적으로 분위기 상당히 어둡죠? 파란불이 가득합니다. 먼저 반도체 관련 종목들 보시면요. 이제 현지 시간으로 21일 미국 마이크론에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의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이 메모리 업체들의 향방을 좀 관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실적 지표가 좀 될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론 쪽의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글로벌 IB 측에서도 좋지 않게 내놓고 있고요. 그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1.3% 하락하며 오늘 5만 9천 원 에서도 멀어지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요. 메모리 쪽으로 오히려 쏠려 있는 SK하이닉스 0.8% 하락하면서 여전히 8만 원 선 아래쪽입니다. 78,200원 정도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 쪽에서 배터리 셀 관련 종목들도 좀 보시면요. LG에너지솔루션 일단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 그동안 하도 많이 하락한 탓인지 오늘은 1.6%가량 오른 49만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약보합권 수준으로 제한적인 낙폭이고요. 현재는 64만 5천 원 선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제화학도 약보합권에서 진행되는 모습이고요. 오늘장 분위기가 어두웠던 쪽은 자동차 쪽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신저가 부근 내려가고 있고요. 기아도 오늘 신저가 터치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완성차 업계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현재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점에서는 약간 올라온 모습입니다. 현대차 0.9% 정도 하락하면서 15만 7천 원 구간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 약보합권의 시세에 현재 양봉으로 전환까지 돼 있는데 6만 2,3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까 플랫폼 종목들에게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네이버 1% 하락하며 18만 1,500원 터치하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도 분위기 상당히 어둡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 현재는 2.5%대까지 내림세 낮추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오늘 좀 오르고 있는 섹터들이 금융주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B금융 같은 경우에 그래도 방어하는 시세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1% 오르면서 52,8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체크해봤고요. 특징주도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업종에서도 확인했듯이 식품주들이 오후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 부분 낮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 꼽히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삼양식품 오늘 3% 오르며 12만 3천 원 구간입니다. 뭐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양식품 오늘 신고가입니다. 계속해서 차트가 느리지만 천천히 수익을 주는 구간으로 올라오는 그런 차트를 그려주고 있고요. 오늘 롯데칠성 3% 오르며 17만 1,500원 선 터치 나오고 있고 농심도 2%에 가까운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달 실적 발표가 좀 있는데 지난달에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대비 62% 증가하면서 528억 원을 기록했다는 공시도 있었습니다. 오늘 장 1% 오르며 11만 9천 원 구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심화되다 보니까 이슈가 강하게 붙었을 때 거래 제한폭까지 주가를 끌고 가는 힘들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종목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 제한폭 거의 부근까지 왔는데요. 장중에 이미 터치했고요. 13,700원 부근입니다. 이 제주은행은 여러 가지 좀 썰들이 돌고 있는데 인터넷 은행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는 일단 보도 이후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이 두나무가 제주은행에 투자한다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물론 신한금융과 두나무 측에서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금융당국에서도 제4의 인터넷 은행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서 한 차례 기대감이 꺾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질주하는 주가의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1.5%대 큰 폭의 하락세 기록 중이고요. 706포인트 터치하고 거래 대금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실리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710선 위에서 움직이는 흐름으로 잘 버티다가 11시 구간 넘어서면서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결국에는 700선에 대한 바닥까지 확인이 좀 있었는데요. 여기서 살짝은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710포인트 아래쪽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에서는 개인의 매수세 1,000억 원 넘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외국인은 1,000억 원 정도를 매도하는 흐름입니다. 기관에서는 관망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6억 원 정도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요. 68,400원 터치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 오른 64,400원 정도 터치하고 있고요. 오늘 2차전지 쪽으로 소재 보시면요. 에코프로비엠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0만 원선 위태롭습니다. LNF 2.4% 하락한 184,900원 터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주가는 하락하는데 외국 는 매수 기조 보여준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쪽이 바로 게임 종목들인데요. 이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모두 3%대 하락세입니다. 그 외에는 에코프로 오늘 1% 이상 오르면서 11만 6천 원 터치하고 있고요. 콘텐츠 종목들 많이 올랐다가 오늘 확실하게 차익 뺍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3% 하락한 8만 4,1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또 보시면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26거래일째 매수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 자체는 0.5% 하락하면서 67,100원 선이고요. 외국인의 매수 기조 자체도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일단 14위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오늘 2.6% 상승하면서 12만 9,2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채권 추심이나 신용조사 관련 업체들이 오늘 다시 한번 오후장에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결국에 상환일에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늘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채권 추심 관련 종목들 시장 분위기 상당히 어두울 때 큰 폭으로 움직이곤 했었는데 정말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채권 추심 관련 종목들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푸른저축은
은행 현재 17% 오르면서 14,800원 정도 터치하고 있고요. SCI 평가정보 12%대 급등세입니다. 메이슨 캐피탈과 고려 신용정보 그리고 리드프북까지 현재는 양봉 전환된 상태고요. 상승 탄력도 큰 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에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용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드렸습니다. 2시 구간 시장 상황 알아봤습니다.